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장 30절. 문맥상에 대환란 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많이 가리켜요. 대환란은 교회 시대와 구원이 틀려요. 구원론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을 대체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때가 언제냐? 환란이에요. 환란 후. 27절부터 보면 마치 번개가 동쪽 병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차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29절.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완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끝쯤이겠죠? 끝에 재림 바로 전이겠죠? 재림 때. 왜 이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재림 바로 전이냐면 재림이 아니고 재림 전이냐면 여기에 30절 끝에 보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름을 타고 온단 말 안 해요. 흰 말을 타고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오는 장면이 틀려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알지만 지금 그때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하면 답을 풀 수가 없어요. 왜?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 정도에 따라서 더 심한 것을 얘기해주고. 근데 반복된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다 똑같은 기간의 것을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장부터 쭉 7년 대환란 해가지고 공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매겨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재림의 장면이에요.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느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흰 말을 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라고. 여러분이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내려오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거는 어디냐 이거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 말을 타고 오시기 전에 얼마 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같은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는데 재림은 우리가 나팔절로 보는데 그러면 그 달에 그 전에 바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전이 그건 확실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14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전혀 틀리죠. 19장에서 지금 본 모습이랑 19장에서 본 모습이랑 틀리다고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교회 시대의 휴고를 잘못 얘기를 해요. 교회들의 휴고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휴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고를 하나로 보면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론까지 틀려지는 거지. 대환란의 행위구원을 다 가르쳐야 돼. 그 다음 끝까지 남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이것은 환란 성도들의 휴고예요. 교회 시대의 휴고랑 환란 시대의 휴고랑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렇죠? 이게 지금 그 환란 성도들을 걷어가는 모습이죠. 환란 성도의 휴고.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낯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큰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포도즙틀이 도송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 말곱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림 때의 모습이죠. 심판의 재림의 심판. 피투성이가 이렇게 말곱비까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는 휴고라고. 그 휴고가 환란 성도들의 휴고예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여기서 교회란 말 안 하죠? 예, 교회란 말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을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인자의 표적이라고 나와요. 인자의 표적. 그것을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몇 가지 추측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캐토릭에서는 그 콘스탄틴이 전쟁하러 갔을 때 환상에서 본 그 십자가라 그런 게.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이 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결국에는 이 종교의 타협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거대한 그 캐토릭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십자가 모양의 그 정확한 십자가도 아니죠.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저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 영어 대문자로 X하고 P 이렇게 P에다가 X 있는 이런 십자가 보죠. 그게 걔네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키하고 로인데 크리스토 할 때 나오는 크리 키하고 로를 키, X, 그 다음에 로 그게 대문자로 그렇게 헬라운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크리스토라 상징한 것을 보고 환상에서 지가 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이 그 당시에 그 배교한 크리스천들을 합하죠. 그때 크리스천에게 박해를 가했던 그 로마 제국이 그 박해를 풀어줌으로써 그 콘스탄틴과 하나가 된 것들이 결국엔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그 타협 그 종교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순수하게 바이블 빌리버들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거기 안 들어갔지. 그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콘스탄틴 가톨릭한테.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톨릭이 그 진짜 교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개신교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침례교회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처음 사도 바울서부터 계속 연결돼 은혜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지 모르죠, 사람들.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식한 사람들한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 자, 그래서 그런 캐토리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선의대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에다 메고 안 다녀.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거를 뭐가 좋다고 목걸이에 해가지고 달고 다녀.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주를 목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그걸 달고 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십자가 아직도 달려있다고 걔네들은 그렇게 뭐 부활절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별짓 다 한다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자,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 표적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하늘에서 표적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녕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른 같이 되어. 그래서 그 상징이 그 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칼이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영과 혼을 갈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칼 그 표적이 그 칼이 아닌가 이런 설이 있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고로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고래가 있겠어요? 저 위에? 있을 수 있어. 저 위에 지금 둘째 하늘은 어마어마한 태평양 대상 그런 거 모든 거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물이 있다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 물 안에는 엄청난 그 영적 악들이 있다고. 그 악이 그 대표적인 게 사탄이죠. 사탄이 뭘 하고 있어요? 파충류식으로 해가지고 머리에는 황소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용이라고 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물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그게 만약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졸도할 것들이 있다고. 영적 악들이. 근데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래 지금 인간들이. 그 올라가다가 하도태 걸리지 이제. 그 둘째 하늘에. 그래서 그런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니네들한테는 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런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버진이라는 처녀라는 그래서 버고라는 그 별이 있죠. 그 별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성경적으로 그 마지막 때 그 비가 온다고요. 마지막 때 비. 그 당시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비를 가져오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 엘리야가 가물게 하고 또 비를 가져온다 그러죠. 그때에 뭐를 봐요. 비가 올 때. 그래서 그 네 가지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18장 40절 보면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엘리야가 야훼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카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해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일곱 번 다시 가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7년 대환란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일곱 번 다시 가라. 그때 44절을 뭐라니 일곱 번째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다 하라 하더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그래서 여기서 작은 손만한 그런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손, 그렇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런 표적. 지금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표적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런 표적들이 있고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을 한다.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의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쭉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을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표적을. 그게 뭔지 몰라도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주님을 직접 본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주님. 큰 자기 인자가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이 인자라는 말을 써요. The Son of Man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The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써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Son of Man이라고 인자란 말 쓰질 않았어. Son of God이라 그러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 Son of Man은 사실 주이시랑 연관이 있는 거죠. 주이시들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이 다시 대환란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Man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31절에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고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환난 성도. 여기서 첫째 택하신 사람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봤죠. 이사야서 65장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65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New Wine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포도송에 있는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New Wine 마셔가지고 술 챘다 그러니까 그 술이라고 생각해. 그 오순절에 나타나는 건 그건 조롱하는 거라 그랬죠. 저 오렌지 주스 맞고 술 쳤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거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근데 사람들이 뉴와인 마시고 술 쳤다 그러니까 거봐라 뉴와인도 술
술이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라는 거. 성경에서는 뉴 와인은 포도주와 포도송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즙을 말은 그걸 짜가지고 왕한테 따르고 그랬죠. 구약 때. 자, 포도송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사에게 말라. 이는 그 복이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그렇죠?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이게 크리스천이 아니죠. 주시들이라. 나의 택한 자. 주님의 그 주시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이 구약에 전체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그 선택받은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언약을 하셨다고.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으네. 그 이방인들은 그걸 질투하는 거죠. 질투해가지고 주시들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다가 저주받지.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 꼴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시편 50편에 보면 구약에 그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나와요. 구약에 시편 50편 아까 요한계시 14장에서 봤죠? 네. 그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구약에 예언한 말 50편 1절에 보면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물으셨도다. 그렇죠? 지금 여기랑 마태복음 24장에 해, 에?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은다. 자, 안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걸 거짓 목사들은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이라. 여기서 지금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주시들이 지금 시를 읊는 거죠.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심판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자기 백성 누구예요? 주시. 에? 하늘들과 땅에서 부른다 이거예요.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환난 성도의 휴고. 왜 교회 시대의 휴고? 대환난 전의 휴고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대환난 전의 휴고. 이것은 아니에요. 환난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휴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내 백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내 성도 그러니까 교회시대 크리스찬 그 무식한 말을 하는 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이라 교회가 아니라 그 성경에는 교회 이스라엘 그다음 이방인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구별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제 이름이라고 셀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은 구약 그다음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보면은 이거는 대환란 끝에 즉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때의 이제 이런 몇 가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왜 이런 마태복음 5장이 잘 교회 시대에 가르쳐주면 권원으로 하면 행위 100% 행위권이죠 이건. 왜 그래 이거는 왕국 복음의 왕국의 법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행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그렇죠?
이걸 또 교회 시대에 가르쳐 버린다고. 그 마음이 순결해야 복이 있고 하나님 볼 것이고. 이거 구원론으로 가르치죠? 이거 마태복음 5장 구원론으로 가르치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5장이라고. 그래요? 행위권이 100%.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여기에 맞물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수 있는 거예요. 언제? 태어난 끝에. 왜?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도 교회 시대 구원론을 가리키면 행위구원으로 지옥 보낸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그 히브리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줬는데 이걸 또 버덕버덕 우겨가지고 교회 시대 가르쳐 지옥 보내려고 열심히들 가르쳐 지금.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난 것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에 행위구원. 행위구원 하는 사람. 대단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죠. 이거 교회 시대에 가르치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이해버리고 그냥 아, 이 본다는 뜻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본다는 거는 랄랄랄라 하는 마귀방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 거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세요.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모을 것이라. 전혀 크리스천들을 택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어떤 사람은 택해가지고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버려가지고 지옥 보내고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대상이 틀려 지금. 지금 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특히 여기서는 대환란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이스라엘이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즉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난대. 세상에 이스라엘은 안 나타났죠. 2000년 동안. 언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1948년으로 봐요. 여기서 잎이 나오면 그랬어요. 우선 처음에 나올 때는 잎이 나와요.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1917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들어갈 준비를 하죠. 영국에서. 자, 그래가지고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잎이 나와. 그 잎은 이스라엘의 의를 얘기해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열매예요. 열매. 잎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잎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부터 벌써 60년 이상 지났죠. 70년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결국엔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여기서 입히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과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자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종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지금 성전을 만든다는 운동 뭐 여러 가지 하죠.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냥 입으로 하는. 그래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서 잎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 이제 여름이 가까운.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이제 그러겠다. 이제 그렇게 안다 이거죠. 그 열매가 나와야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열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지금 봤죠? 1917년에 가지가 유연해지고 1948년에 잎이 나오고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너레이션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그 일이 뭐예요? 31절 32절 대할라는 말은 재림. 그렇죠? 재림이 가까워진다. 31절 예, 주님께서 30절 31절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하는 게 재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재림이 가까운다.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주님이 재림에 심판하시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9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면 문맥상의 재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걸 보는 거예요. 열매.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뭐예요? 문 앞에 서 계신. 지금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들 앞에 이럴 줄 알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분이 문 앞에 서 계신.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 때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 욥의 인내가 나오죠. 욥은 대환란 때 고난받는 세인트, 고난받는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돕고 욥은 42장이죠. 42개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에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돼.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라. 그렇죠? 욥은 곱배기로 복을 얻어요. 모든 걸다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이 모든 걸다 잃어버렸다. 마지막에 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7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다 짝이 맞아. 성경을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알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강대상에 있어서 성경을 가리키니까 구원론조차도 제대로 못 가리키는 거야. 성경 그렇게 조금 알아가지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전체적으로 알면 쉬워요. 다 짝이 맞으니까. 흐름을 알면. 성경을 나눠서 보면 못풀게 하나도 없어. 거의 다 풀어. 예를 들어서 표적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표적 뭐 이렇게 딱안 나오는 이상은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 얘기하고 이런 거 외에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다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근데 거짓 목사들 하나도 못 풀어. 왜? 구원론도 모르니까. 구원론도 몰라 그 사람들은. 하루는 예수 믿으면 그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예수 믿고 뭐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참 불쌍하죠? 교회 나간 사람들. 나 같으면 그 사람들 보고
나가서 골프 치고 건강이나 가서 엑서사이즈나 하고 그러라 그러겠어. 왜 거기 거짓 교회 나가서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자기 가족도 파탄나. 왜 그러고 다녀? 죽어라고 애들 끌고 다니면서? 아주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17절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죠? 재림 전이라고. 재림. 재림 때 모습. 그래서 재림 때 모습이 쫙 성경에 다 나와. 구약,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근데 이상하게 목사들이 은혜복음 시대, 교회 시대 가리키는 구절들 보면 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구약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영락 없이 행위권 가리킬 수밖에 없지. 영락 없이. 우리가 대환란, 그 다음에 행위권 시대 가리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가리켜요. 교회 시대. 마귀에게 속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대별로 성경을 진리를 주셨는데 절대 안 받아들여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세요. 3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그 날짜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날짜를 찍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휴거판이 뭐 이장님 휴거판이 뭐 다 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리켜요? 이 세대가 한 세대, 요 세대가 누구예요? 지금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이 세대, 지금 1948년에 살았던 태어난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재림을 볼 수 있다. 사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 교회 시대 휴거도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도 이루어지고 재림도 이루어지는. 그 세대 사람들. 그래서 1948년생이면 이걸 다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족보 나오죠? 예수님 족보? 그 족보에 보면 껑충 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관계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을 때는 그 기간은 치질 않아요. 하나님 달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때는 이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948년 한 세대가 70년이다. 모세가 70년이라 했다. 인생이 70살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산하게 1948년 플러스 70 하면 2018년 그러죠. 2018년 거기에다가 이건 재림이니까 7년을 뺀다고. 그러면 2011년에 주님이 온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에 안 오니까 80년. 아. 그럼 80년이면 어떻게 돼? 2028년. 거기서 7년 빼니까 2021년. 지금 2021년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 많아져. 국가주 가문 있다고. 저. 그래 내년 후년이야. 9년까지 돈 빨아먹어야지 이제. 2021년에 오니까 가지고 있는 저금통 다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다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자들이 곳곳에 태어난다고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 100년. 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리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 33년 반.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세대 계산하고 47년 뭐 이런 식으로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지만 재림을 우리가 알면은 당연히 휴거는 그 전이니까 휴거는 금방 온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산법과 자기 계산법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위험하고 우리는 단지 아 이제 이스라엘이 꽃이 잎이 나왔으니까 열매가 나올 때가 곧 온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날짜 이렇게 찍어가지고 언제 온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35절 36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특히 사도행전 7장 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걸 전제하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도 곧 주님이 오시고 교회는 휘고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프리칭했다고.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도 다 그렇게 프리칭했다. 주님이 오시는 휴고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왜? 휴고는 주님은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셨지 휴거가 언제 온단 말은 안 했다. 휴거 온 다음에 대환란이 그 뒤에 한참 있다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거야 휴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왜? 아 주님이 2000년대에 온다 그러면 100년, 2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어? 인간의 그 짧은 머리로 아이고 주님 아직 1800년 있다 내 생애는 안 온다 그러고 마음대로 살지. 재림 준비하고 살겠냐고. 주님이 휴거될 것을 준비하고 살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가 더 인간보다 낫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휴거를 기다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곧 휴거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거짓말쟁이들이 나와서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때 온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속인다고. 휴거는 언제든지 올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휴거 하자마자 대하러 온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어 성경에. 교회 시대 휴거는 언제든지 갈 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우리가 그랬다고. 즉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자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우리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가르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없어졌어.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는 전혀 없어. 어? 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 말씀 온전한 100%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된 킹제임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구절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 분명히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한 말도 삭제 이렇게. 그 가짜 성경.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 지금 이 오늘 한 구절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를 가리킨 거예요. 왜?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휴고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환난 통과하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안 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쟤네들은 뭐 벌써 들어갔고 지금 살아남은 자들 뭐 이래가지고 가리켜 수많은 사람들 다 사기치고 있는 이 대환란 온 줄 알고 아니면 지나갈 줄 알고 그렇게 가리키면 사람들 망하는 거예요. 애 낳지 말라. 애도 안 낳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언제 터질지 못해. 대환란 때 애 낳으면 안 된다. 지금 대환란이 뭐 애 낳으면 큰일 나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왕국이 미국이야. 걔네들한테는. 왜? 지금 있는 나라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 하나 뽑으려면 어느 나라가 되겠어? 미국이지.
제일 강력한 나라니까. 근데 다니엘서는 미국이 셋째 짐승이고 네 번째 나타나는 왕국이 적그리스도 왕국. 그래서 이 미국이 마지막 이방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무사할 것 같아. 무사하기는커녕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지. 자, 여기까지 하죠.